한인사회 소식입니다. 한인 데이비뉴 LAC 의원이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버니 샌더스의 선거 유세를 방해했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샌더스 캠페인은 지난 4일 류시 의원의 지역구인 할리우드 그릭 시어터에서 유세를 할 계획이었는데 류시 의원 측이 몇 가지 문제를 들어 제지하면서 부득이 장소를 옮겼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류시 의원 측은 유세 당일 티켓팅과 교통 체증 문제를 들어 시 당국에 협조를 구하라고 했지만 샌더스 캠프 측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류시 의원은 앞서 민주당 대선 후보로 힐러리 지지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플러튼 시를 단일 선거구에서 5개의 지역구 방식으로 바꾸기 위한 선거구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민족학교가 새롭게 개정된 최종 선거구 지도를 공개하고 주민들의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민족학교 측은 지금까지 8번의 주민회의를 거쳐 이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현재 시의회에는 5개의 개정안이 제출됐는데 내일 공청회를 통해 최종안이 결정됩니다. What we are hoping is that through district elections, we will be able to create fairer and better representation for all communities in the city of Fullerton. 오는 11월 지역구 선거제 변경안이 통과되면 오는 2018년부터는 지역구 선거제에 따라 시의원이 선출되게 됩니다. 의료구호단체인 미주서부 비전케어가 화랑리오봉사단과 함께 남미 지역 주민들을 위한 안과 의료봉사활동을 펼칩니다. 화랑리오봉사단 20여 명이 함께하는 이번 봉사단은 이번 주 토요일부터 과테말라와 엘살바도르를 방문해 지역 주민에게 무료 안과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에 따라 백내장 시술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화랑리오봉사단은 오늘 오전 비전케어 측에 기부금을 전달했는데 이 기부금은 지역 주민들을 위한 안경 마련과 수술용 기구 소독기 마련 등에 쓰이게 됩니다. LA 비즈니스 저널이 선정한 카운티 100대 소수계 기업에 한인 7개 기업이 선정됐습니다. 100대 기업은 매출을 기준으로 선정되는데 한인 의류 브랜드 기업 포에버 21이 지난해 40억 달러 매출을 기록하며 6년 연속 1위에 올랐습니다. 그 밖에 수산물 유통업체 퍼시픽 아메리칸 피쉬가 12위에 구스 매뉴팩처링은 11위에 올랐고 한인카드 서비스 회사 뱅크카드가 22위를 차지하는 등 7개 한인 기업이 100위 안에 이름을 올렸습니다.